스트라이크 최윤정입니다. 이탈리아 총선 결과 안정적인 정부 구성이 불가능해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내 장보다 먼저 마쳤던 미국 뉴욕 증시가 1.5% 하락이었고요.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 증시가 2%대 급락이 나왔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어제보다 0.4% 하락. 이 정도면 전 세계 증시에서 선방했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주는 것 같습니다. 2000선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데 반해서 국내 한국 증시가 유독에 좀 약했었기 때문에 디커플링 장세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길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조정폭이 얕았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최근 오늘과 같은 나온 이런 장처럼 국내 증시는 다른 증시에 비해서 선방할 수 있을지 오늘도 주시조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 그 답을 얻어가는 지혜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강의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상담 시간도 마련을 할 겁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말씀해드릴게요. 02-3153-2619번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인 013-3366-0110번 통해서 궁금증들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화요일의 감독님은 어떤 분이 되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도주 파도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예, 오늘의 감독님은 샘플러스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준남 전문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박준남 전문가 팬층이 아주 두터우신데요. 예, 지난주 강의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너무 띄워주신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도 예. 부끄럽네요. 드릴 때마다. 또 겸손 빼면의 시체죠. 예. 예, 지수 잠깐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아까 지수를 이야기했었는데 지수, 국내 지수를 한번 짚어줘 가자고요. 투자자분들이 예, 월봉으로 잠깐 보면 잘 보이시죠? 저기 차트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탈리아 총선에서 우리 저기 앵커님께서 또 설명했다시피 지금 불안한 전국이죠. 예, 그럼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세요. 사실 월봉은 너무 기니까 주봉으로 한번 봅시다. 보이시죠? 주봉 밑에 게 수급이고 이에 게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니까 이쪽 보이네요. 이쪽이 리먼이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미 그 지수 고점은 상승 유동성 장세의 그 본격적인 상승 곡선은 이미 상승 추세는 2011년도 7월 달에 이미 끝났어요. 2011년도 7월달 그렇죠. 기아차나 현대차 이런 거 모든 걸 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2012년도 작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했죠. 제가 LG 디스플레이인가 한두 종목 빼놓고 지수 관련주를 제가 추천하지 않았죠. 다 고점 대비 무너졌으니까요. 그때 상황 대비해서 그 주도주 업종 주도주 기아차나 현대차 운송장비주들이 많이 또 낙폭이 심했지 않습니까. 8만원에서 8만 8천원 갱신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만원대죠. 여러 가지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차트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아마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대형주나 지수 관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세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기 확인하시면 2011년도에 정확히 고점을 찍었어요. 그렇죠? 2011년도.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갱신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상황보다 더 안 좋아요. 환율이. 그렇죠? 대외적인 상황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엔저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팩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유로도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엔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지수는 GDP 대비해서 대미 수출력이 아직도
아직도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 지수를 다우지수를 많이 추종을 합니다. 아직까지 중국 지수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디커플링이 생겼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탈리아 부분 나오지만 지수는 이미 2011년도 6월 달을 계기로 해서 꺾였다. 그러므로써 제가 작년에 그 전략을 투자를 그 구사했던 전략이 매집주나 기타 지수 방어주들 그리고 스모캡들 그리고 특히 지수 관련주 200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제한적인 거 LG 디스플레이 같은 거 2만 원에서 4만 원 갔듯이 그런 거 치킨 게임의 승자니까 삼성전자처럼 그렇죠?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면서 지수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비중을 상당히 줄이시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만 다 샀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수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기대는 금물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여기 정리는 이 정도까지 할게요. 예,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를 정리를 해주시면서 앞으로는 네. 어떤 종목들이 강할지를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네. 시장의 유동성에 의한 상승 고점이 찍힌 상태고 올해는 대형주, 지수 관련주가 조금 힘들겠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갈지 들어봐야겠죠. 오늘 강의 좀 시작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산운용 수익 모델에 대해서 앞전지 이제 서두를 좀 열었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셨을 거예요.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IT 쪽에다가 제가 왜 앞전에 그 강의를 한 30분 정도는 IT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보기에 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 서두에 잠깐 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IT를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IT죠. 반도체 뭐 휴대폰 반도체 휴대폰 가전제품 이렇게 돌아오죠. 이게 다 IT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왜 IT를 계속 강조를 하냐면 우리나라 지수에서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은 IT밖에 없어요, 업종이.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이 자산운용 수익 모델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자고요. 음원 관련주죠, 여러분. 음원. 그 다음에 뭡니까? 모바일 게임이죠, 모바일. 모바일 게임. 그 다음에 지갑이죠, 결제. 그 다음에 향후 뭐겠어요? 이거 나왔죠. 음원 관련주 SM. 10배 정도 나왔죠? 게임, 게임빌 컴투스 10배 정도 나왔죠? 전자결제 4배 정도 나왔죠? 400% 작년에. 그렇죠?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스마트로 들어갔죠? 그렇죠? 여러분 IT는 업종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렇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국경이 없어요. 정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그래요. 그렇죠? 전자결제가 뭐 우리나라에서만 됩니까? 다 되겠죠. 마스터 카드처럼. 게임도 그렇죠. 게임도 우리나라만 됩니까? 로컬라이징 하면 외국에서 되고요. 음원도 마찬가지죠. 음악, 우리나라 좋은 음악, 우리나라에서만 됐습니까? 이게 다 스마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IT는 미래다. 그렇죠? IT는 미래다. 그렇죠. 그러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가. 그래서 스마트가 이런 걸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강의는 어디 가서 들을 수도 없어요. 돈 주고도.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 강의 같은 게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지만 이런 강의는 많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get to the point 하자면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게 IT는 미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GDP 2만 달러, 향후에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앞전에 이어서 IT를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주식 전환하면 IT 하면 수익 모형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앞전에 이어서 자산운용 수익 모형에 대해서 매뉴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업 투자자나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특히 뭐 환율 트레이딩이나 3초의 승부사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자문사나 일임사나 운영사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기본 본체가 2대에서 4대까지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스크린이죠. 모니터가 4개에서 8개까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동하는 툴들이, 장치들이 여러 개야 될 거 아닙니까? 본체가 2대면 마우스도 2대야 되죠. 그렇죠. 마우스도 2대야 되고, 모니터가 4개면 4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눈도 두 개고 손도 달랑 두 개인데 양손을 쓰지 않는 한 양눈을 다 다른 방향을 쓰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걸 다 수용을 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인티그레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이. 2,000개 종목을 한눈에 보고, 수급을 한눈에 보고, 차트를 한눈에 보고, 기본적 분석도 한눈에 보고, 수급도 한눈에 보고요. 실적도 한눈에 보고. 그런 모든 통합이 돼 있어야 돼요. 인프라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메뉴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저기 투자자별 매매 평균가 분석이 있죠. 여러분들 이해를 하나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관심 종목을 좀 봐봅시다. 관심 종목을 좀 보고 예, 여기서 하나 보자고요. CJENM 제가 추천을 했던 CJENM을 잠깐 봅시다. CJENM이 예 여기 있습니다. 잘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디에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CJENM 28,000에서 지금 36,000을 갔는데 봐보세요. 기간이 이 정도로 들어왔죠. 기간이 한 수백억 정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외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제 평균 단가를 수익 모형에서 아까 제가 평균 잡아주는 거예요. 평균 단가. 수량부터 해가지고. 수량, 평균 단가, 날짜.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 대부분은 이 수급을 보고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산운용사가 어느 자문사든지 자산운용사가 이 CJENM을 들어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수급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간이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누가 수익이 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수익이 날까요? 여러분. 뭡니까? 지인이죠? 아주 순진한 생각이에요. 이게 이걸 기간이 들어올렸다 해서 여러분들 이 기간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이런 건 방송 내용으로 좀 중요한 내용이지만 제가 공개를 합니다. 친구들이 있겠죠. 부모님 있겠죠. 선후배 있겠죠. 그러죠? 그분들이 다 벌죠. 진짜 엄청난 정보를 공개.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을 법니까? 자기네들 돈도 아닌데. 펀드 자금인데. 랩 어카운트인데. 그렇죠? 위탁받은 건데. 친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돈 들여서 좋은 학교 보내는 거죠. 애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번다. 이 사람들 친구들이도 돈을 버는 거예요. 친구가 자산운용사면 그 친구는 최소 못해도 자산운용사에 그 준하는 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고 이거 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 보시면 돼요. 예, 투자자별 평균 매매 평균가 분석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효과적으로 일목정연하게 저 데이터로 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여러분 종목을 보면 하루에 세 번 정도 집계가 돼요. 기관이 샀는지 외인이 샀는지. 그죠? 물론 HTS마다 틀립니다. 근데 전업하시고 운영하는 사람이 오늘 CJENM을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관심을 가졌는데 더 많이 사고 싶을 때도 있고 자금을 좀 줄일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확실히 저가에서 사고 싶은데 들어온다. 그러면 이 잠정치 가지고 같이 들어가면 돼요. 하루에 세 번 정도 집기를 내줍니다. 이것도 툴화돼 있습니다. 오토마이제이션. 예. 그리고 체격은 뭐 기업 리포터 다돼 있고 공매도 같은 것도 있죠. 대형주들은. 그렇죠? 우리나라 개인들한테 공매도가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종목 빼놓고.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 IPO. IPO 종목은 여러분들 100개가 나오면 1년에 한 50개 정도 나오면 거기에 한 5개 정도는 대박 종목이 있어요. 왜? 설계된 거니까. 여러분 혹시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설계한다고 하잖아요. 보험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아니고서는 설계를 한다고 그래요. 이 작품 한번 설계 한번 해본다고. 그래서 이런 IPO 같은 종목도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주식천왕 클럽에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해외 뉴스, 자기 주식 자사주도 들어오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해. 증시 자금 중요하죠. 마켓 종목 검색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업종 지수 중요하죠. 각 업종별 IT가 강하는지 화학이 강한지 운송 장비가 그리고 이런 부분 기타 있고 이런 게 다 원하는 기능이 마우스 한 번으로 바로 내가 보기 편하게 돼 있습니다.
막 찾을 필요 없어요. 이미 찾는 시장은 찾는 시대는 이미 갔어요. 자기가 HTS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뭔가를 찾는다. 이미 시간에서 그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날아가는 시대인데 IT 가지고. 그렇죠. 스마트폰 가지고 날아가는 시대인데 피처폰 가지고 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메뉴 리스트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됐고요. 그게 이제 다 끝나면 자금 분석 같은 게 있어요. 자금 분석. 자금 분석을 해야죠. 예. 이 수익 모형이 완성됐을 때 이제 정확히 기억이 나네요. 재작년 2013년이니까 11년도에 유럽발 리스크가 있었을 거예요. 8월 달인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앵커님. 예. 그때 엄청난 리스크가 있었죠. 그 리스크가 유럽발 리스크가 받으면서 다시 1월인가 2월 달까지 2012년 1월인가 2월 달까지 아주 큰 상승 장세가 나왔었어요. 단기적으로. 그 2100포인트인가 했던 50포인트까지 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것을 적용을 했었죠. 폭락을 하고 올라갔을 텐데 KTNG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 방어주니까 담배 인상공사니까 물론 홍삼도 여기 요즘은 만들더라고요. 이런 부분 여기는 넘어가고 그때 자금 분석이 예, 상당히 이루어지죠. 지금 여기를 봐보세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보세요.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지수가 보세요. 그때도 리스크가 있는 거 보니까 아주 그렇죠? 남들은 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인데 그때 유럽발 리스가 기본 50%였을 거예요. 신용, 스탄용 쓰는 사람은 반대매매 다 나갔고 파생하시는 분들은 마진콜 다 나가고요. 옵션 하는 사람은 바로 신용불량자 되고요. 2011년도 8월달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건들이었죠. 그때 하나가 무너졌죠. 자산운용이. YG 자산운용인가. 국민연금에서도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몇천억대 자산운용이 하나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로요. 파생은 특히 현물만 하십시오. 현물 하시다가 잘 되시면 남은 돈으로 파생을 하시고 이게 주가입니다. 주가 보십시오. 2011년도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2011년도입니다. 봐보세요. 예. 급락을 할 때 폭락을 할 때 자산을 지킨다는 것은 대박이나 초대박 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왜? 사람은 상대방에 의해서 지옥을 맛보기도 하고 행복을 맛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이런 경우 봐보세요. 아주 그 자기보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자기가 보면요. 왠지 더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답니다. 인간은.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를 해서 불행을 느끼듯이. 그렇죠. 주변 사람들 안 되면 아 자기는 천만다행이죠. 뭔가 마치 뭔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다 군대 가는데 본인 군대 안 가면 엄청 뭐 신의 아들이라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산 운영의 이제 그 운영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일리 업데이트 리스트죠. 자산 운영 수익 모델도 업데이트를 하죠. 기계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죠. 녹이 습니다. 자산 운영도 계속까지 기름칠 해주고 계속 움직입니다. 자동차도 한 일주일 안 켜놓으면 시동이 잘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보면 데이터베이스 실행도 하루에 한 번씩은 해주고 이거 실행하는데요, 여러분들.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핵 종목, 추세 종목 또 걸러서 나오고 거래량 급증 이거 많이 하죠? 기술적 분석.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도 공방을 했는데 왜 샀어요? 거래량이 터져서요. 그냥 뜰 것 같아요. 옆으로 횡보하니까. 근데 유보율이나 부채율이나 회사가 보니까 안타깝죠? 그러다 갑자기 장중에 정지 먹죠. 정지 먹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200년 동안 기술적 분석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루 오늘 벌고 내일 까먹고 그런 거 말고요. 예.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돈을 번 사람 200년 동안 주식시장이 우리나라가 1956년도인가 10개 종목 가지고 대한거래소 상장을 했죠. 그 이후에 단기 투자하고 돈을 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파생해서 선물을 하신 분 선물 레버리지가 몇백 배잖아요. 선물해서 돈을 번 사람도 지금은 다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원위치대로. 그런 거 하시고 신규 상장 종목 IPO죠. IPO는 계속 나오죠. 수급 종목, 흑자재나 수목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걸. 4년 동안 해서 만드는데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화된 원클릭 포인트, 효율적인 시간 관리, 최종적인 선택과 분석 집중. 그러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사람이 일하는 데는 시대는 갔어요.
그렇죠? 사람 일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저기 뭐 예? 여러분 사람이 일해가지고 달나라 갈 수 있겠어요? 일해가지고 노동해가지고 벽돌 쌓아가지고 머리를 써야 달나라를 갑니다. 예. 손하고 발을 써서는 달나라를 못 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IT예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어디에서 나오냐? 브레인에서 나오죠. 머리. 그렇죠? 머리에서 나온 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시총이 구글 뭐 여러 가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슨모빌. 여러분 다 IT예요. 전 세계 시총 상위 10위는 다 IT가 장악을 할 겁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방송도 마찬가지. 어떠한 일도.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고 성 차별도 없고요. 저 그런 부분에서 이 리스트가 있고 어떤 넘겨봅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개만 보고 부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수익 모형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한다고 해서 아니니까 내가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걸 똑같이 줘서 여러분들이 사용한다. 뭐 IQ 150, 200짜리가 사용한다? 안 되죠.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내가 사용을 해야 100% 효능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효능이 안 나와요. 왜? 마지막 1%는 남겨놨거든요. 그죠? 그게 바로 주식천왕 박준남의 브레인이죠. IT를 전공한. 보십시다. 이거 보시고 기간별 그래프와 자금별 단가와 딱 나오죠. 앞전에 아까 CJ E&M 수급 보면 예, 종목 해가지고 수량 얼마를 정도 샀다. 평균 매수가 얼마다. 지금 현재가 얼마다. 근데 평균가 대비 지금 몇 프로 올랐다. 1000억을 샀는데 안 올랐어요. 1000억을 샀는데. 그쵸? 그런 종목은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분석을 해야죠. CJ E&M이 얼마나 많이 샀는지 아세요? 지금 당장 사라는 소리 아닙니다. 저는 2800원에 28,000원에서 지금 당장 사라는 소리 아니에요. 왜? 물론 방송을 빨리 나왔으면 제가 28,000원부터 같이 갔겠지만 지금 좀 실수도 있어요. 오늘 또 급등도 나왔기 때문에 6%. 예,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이걸 또 엑셀 데이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천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작년에 동아약품 미네나노테 LG디스플레이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예당 싼 주식부터 해가지고 다날 다우기술 왜 그런 게 갔냐면 여러분 저 주식천왕은 종목 하나 분석하는데 최소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종목을 제가 많이 안 가지고 나와요. 나올 때마다 종목을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여러분. 종목 하나 분석하는데 일주일이 걸리는데. 그렇죠? 분석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 분석, 주주 분석, 실적 분석, 기업 분석, 업종 분석, 기술 분석, 학벌까지. 그렇죠? 자금 분석까지, 회계 분석까지. 분식 얘기를 하나 안 하나. BW 있나 없나. CB 있나 없나. EB 있나 없나. PB 있나 없나. 그죠? 여러분들이 찾는 진정한 자산운용사입니다. 여러분. 손색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기간별, 자금별, 수량별, 자료 추출이 돼서 이렇게 다 데이터합니다. 이 데이터를 손으로 하냐? 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 뭐든지.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그러면 예, 이런 부분들 봅시다. 여기도 아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KT엔지 아까 보여드렸고 KT엔지를 넘어갑시다. KT엔지도 포착이 됐죠. 예. 급락 나왔을 때 2011년도 8월 달에. 그렇죠? 이건 어떤 종목인가? 이게 한진해운이죠. 한진해운 기억나시죠? 2011년도에 그때 테스트해본 기간이라 만 원에서 아마 2만 원 갔을 거예요. 한진해운도. 유럽발리 있을 거예요. 유럽발 어떻게 해요? 한진해운이 배로 물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럽이 안 좋은데 해운주를 사고 있어요. 세계 경기가 안 좋은데 건설주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건설주 더 이상 투자할 데 있어요? 해 플랜트나 하지. 그러죠? 뭐 아프리카에다 땅 지을 저기 건물 지을 겁니까 아파트? 해운주 보십시오. 여기도 클로즈업 점 보십시오. 여기도 봐보세요. 여기도 이쪽 보이시죠? 이쪽 자연스럽게 갔잖아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기관과 주가가 예, 종가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큰 자금은 걸립니다. 그래서 자산운용 모델이 천억이 아니라 예? 뭐 빌딩 뭐 몇천억짜리도 다 이거 수용합니다. 예, 빌딩 뭐 2천억도 빌딩 뭐 가지고 관리해서 돈이 남아 도신다 그런 분들 오십시오. 다 유동성 다 포함됩니다.
비중만 차이 날 뿐이죠. 뭐 거기에 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러죠. 여기에서 한진해운도 있고 봅시다. 한진해운 정확히 나오죠.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는 거. 첫째도 분석, 두 번째도 분석, 세 번째도 분석. 주식잖아요. 다시 한번 이거 나오네. 이건 어떤 종목이냐? 코어링인도죠. 코어링인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같이 흐름 같이 가는 거예요. 녹색이 기관이니까. 예? 보이시죠? 단가 다 나와주고. 예? 여기서 좀 샀는데 수익이 안 났다. 그럼 잽싸게 무리하죠. 보십시오. 여기도 코어링인도 보이시죠? 기억나네요. 2011년도 11월 달 우리 회원 50% 났던 거. 그때 7만 얼마인가 기였어요. 6만 얼마에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거 다 제가 실제로 우리 회원들을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해요. 예, 다 기억을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다시 한번 봅시다.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리고 크로스 수급 전략 적용이죠.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수급 전략.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 보면 수급이 나오는 종목 나오면 이제 찾아가죠. 이게 봅시다. 왜 우리가 외인이나 기관한테 게임이 안 되냐면 보세요. 봅시다. 여러분들 다 보자. 개인하고 기관하고 외인 있죠. 그렇죠? 포지션이 세 개 있어요. 삼국지죠. 한나라, 초나라, 위나라 이렇게 봅시다. 삼국지로 보면 이 셋이서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왜 항상 기관하고 외인이 이긴가 여러분들 생각을 물론 많은 요소는 있어요. 뉴스, 정보, 이들이 판을 깔고 판돈을 대고 가장 빠르고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죠. 여기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건 여러분 하나예요. 봅시다. 수급에 다 나와 있어요. 수급을 잘 보면 세상에 보입니다. 왜 그러는지. 근본을 봐야, 본질적인 걸 봐야 평온해져요. 마음이. 봐보세요. 외인들이 이렇게 보시죠. 이게 외인입니다. 녹색이. 이쪽은 외인을 해놨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네. 잘 보십시오. 이제 이게 기간도 이렇게 반대로 하고 있죠. 기간도 이렇게. 기간도. 옛날엔 바보였으니까. 그렇죠? 개미들 봐봅시다. 개미들도 마찬가지죠. 예. 개미들도 예,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분 개인이나 기관이 전에는 개인이 뭔가 개인의 패를 다 알고 있어요. 외인들이. 왜냐면 오늘 개인이 한 3천억 샀다. 뭔 종목이 좋아가지고. 아, 요 녀석들이 사? 어? 개미들, 개인 투자들 좀 붙네, 일반인들. 그러면 작전이 변경이 돼요. 변경이 됩니다. 아니, 저기, 그 투자 전략이 변경이 돼요. 무조건 사지 않아요. 물론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만.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실물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변경이 돼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막 샀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어. 개인이 한 몇천억 붙어요. 전략의 운용이 생깁니다. 변경이. 이사회에서. 리스크 이사회에서 자금도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도 설명을 하고 후퇴도 하고 기간도 연장을 시키는데 그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하고 이런 말 있죠.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뭐 노래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 개인은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100년 후에도 그럴 거고 50년 후에도 그럴 겁니다. 50년, 100년 후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수급별 크로스 전략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내가 사면 천왕님 말대로 외인이 판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기관하고 외인. 여러분들 왜 이런 생각을 해요? 기관하고 외인을 따라할 필요 없어요. 왜? 이 사람들하고 반대로 하면 돼요. 뭐하러 기관하고 외인들을 따라해요? 왜 이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만듭니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머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IBM의
그 띵크패드라고 있죠. 띵크 생각해라. 책상 앞에다가 다 써놔요. 생각해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기관하고 외인 따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정보를 어디서 가져와요? 아니면 내부자에서 이사에서 여러분들 주총입니까? 아니면 CEO입니까?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 펀드매니저예요? 자산운용사 아니잖아요. 연기금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개인하고 반대를 하면 돼요. 개인을 보고 참조를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같아져요. 정말 현명한 저기 이게 지혜로운 강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맨날 그 기관하고 외인들 막 많이 사는 거 쫓아가잖아요. 근데 수익은 안 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방송국에다 전화하면은 외인 얼마에 샀습니다. 기관 얼마에 샀습니다. 다 연락해 주잖아요. 다 분석해 주고. 이 사람들하고 반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 예? 다른 건 다 평범하게 살아도 여러분들 금융시장에서만큼은 남들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하위부동. 사람들하고 어울리되 뭐 고사성어 써가면서 문자 쓰면 잘난 척 한다고 할까봐 상냥하겠습니다. 예. 중국어고 제가 영어고 조금씩 쓰는데 회사부에서 근무해서 좀 많이 하면 오히려 왜 금융하는 사람들이 전설적인 투자자가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십니까? 금융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설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IT에서 다 생길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금융은 잘 들으십시오. IT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IT 한 부분이에요. 바이오도 IT 한 부분이고, 자동차도 IT 한 부분이에요. 자동차? 전자제품 만들어가면 그게 자동차입니까? 그렇죠. 요즘 이제 기름도 필요 없어요. 하이브리드. 그건 뭘로 만들어요? 2차 전지 IT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금융도 여러분, IT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IT는 업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고, 과학이에요. 우리가 달라나를 그 2030년까지 달라라고 갈 수 있는 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지구의 해. 그런 걸 보시고 수급 전략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개인하고 반대로 가라. 예. 개인하고 반대로 가라. 그리고 예, 추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진짜 좋은 강의 듣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오늘 또 누가 그 예. 오늘 또 누가 왔더라고요. 상담이 한 분 오셨는데 주식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주식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깨우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자료나 이런 뉴스 정보를 중요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거 종목 같은 거. 왜? 지금 50년, 30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투자자가, 대박 투자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대박 투자자. 무슨 어디, 무슨 TV 어디.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이 TV를 보고 대박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례해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나와서 방송을 해봤자 그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음악 듣거나 영화편 보거나 산책하는 게 나아요. 그런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돈 안 되는 정보는. 여러분들 인생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사는 건데 시간이 얼마 중요해요. 예? 저는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 안 되고 불필요한 시간 허비하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전화 안 할 겁니다. 그런 시간 뭐 하려 합니까? 그렇죠? 이것은 리얼 방송이에요. 돈 제가 스타 메이커입니다. 스타 메이커. 예. 박준남 전문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수익 모형, 구조가 어떻고 그래서 어떻게 가치주들을 골라낼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에서 가장 크게 갈 종목은 IT다. 향후 IT는 미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잠시 뒤 박준남 전문가께서 고르는 종목들도 공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
gone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이제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됐는데요. 앞서서 대형주는 끝났다 하셨고 IT는 미래다라고 말씀도 하셨었죠. 그렇다면 IT 쪽에서 좋은 종목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박준남 전문가님.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또 벅찹니다. 이렇게 뭔가 준비할 수 있다는 예. 거, 또 기회를 준다는 거, 남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항상 행복해요, 사실. 예,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 준비했던 종목인데 큰 시세 분출이 없었고 좀 장이 이번에 좀 출렁이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네요.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게 멜파스하고 인프라였죠. 두 개 다 여러분들 IT 종목입니다. 아니 IT 업종이죠. 뭐 따로 말씀을 드릴 건 없으니까 제가 IT 업종이라고 그래요. 사실 IT는 업종이 아닌데. 그렇죠?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T는 우리 과학이고 미래고 꿈이에요. 이상이고. 몇천 년 동안 앞으로도 물려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멜파스를 들고 나왔었는데 멜파스를 제가 상세하게 금감원 전자공시까지 가서 이분들의 주주나 학벌들이나 이력서 상황까지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100% 1000% 완벽하게 분석해버린다. 그냥 완벽하게 그냥 집안에 먼지 하나까지 완벽하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끝장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잡으면 유보율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예, 그렇죠. 이런 건 뭐 그냥 참조용이고 돈 많고 그냥 부채율 없으니까 집안에 뭐 크게 뭐 쪼들리는 건 없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고 우량한 제목을 주니까 또 터치 스크린. 앞전에 말씀드렸죠. 예. 자동차고 배고 TV이고 휴대폰이고 냉장고고 세상의 모든 전기로 쓰는 건 앞으로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모든 거 하는 거. 키 지금 스마트 키죠. 문 열 때 이거 누르죠. 그러지 않아요 이제. 키도 이제 불편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냥 스마트폰처럼 차문에다 다 이거 패턴 그리면 문 쫙 열려요. 그거 누르지 않아요. 왜? 점화 플러그 누르지 않습니다. 운전대 옆에다가 패턴 딱 그리면 시동 쫙 열립니다. 그런 시대 옵니다. 주식이 왜 여러분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현재밖에 보지 않아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T가 왜 IT를 아는 사람은 왜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냐면 IT가 미래이기 때문에 IT를 하는 사람은 항상 미래를 내다봅니다. 모든 업종 중에 선도주자니까 제일 먼저 가잖아요 여러분. 위성이 지구에 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위성을 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로켓을 발사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예, 그런 부분 보고 마지막에 제가 한 1분 정도야 지문인식 센서 뭐 슈프리마도 이제 부분이 하나죠. 홍채 지문인식, 음성 지문인식. 그렇죠? 나중엔 바람으로도 뭔가 센서 나올 거예요. 바람으로도 음성 말고. 그렇죠? 모션으로도 열려라 딱 이렇게 쓰면 예,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IT의 강국. 우리나라 이리 훌륭한 나라예요. 변방이 작은 나라 아닙니다. 더 이상. 2030년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 3위 안에 든대요. 여러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자부심을 가집시오. 터치죠. 삼성, 뭐 LG 중국 쪽 합니다. 나머지는 그렇고. 매수가는 여전히 유저예요. 안 내려오죠. 방송 나가면 올라갔다 딱 때리지 않습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왜? 바닥이니까. 아, 바닥이 아니라 저가니까. 바닥이란 말은 우리가 논하면 안 돼요. 무슨 바닥이에요? 일개 전문가가. 목표가는 1차로 잡고 손절가 18,500원인데 차트 한번 잠깐 봅시다. 예. 차트를 잠깐 보자고요. 예. CJ E&M도 참 좋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줬어야 되는 건데 멜파스 보자고요. 그죠? 여러분들. 멜파스 그냥 주봉으로 봅시다. 월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봅시다. 월봉까지 보면 상장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 저 스타일 아시죠? 예. 조금 크게 해서 여러분들 눈에 잘 띄게 TV 보시는 분들은 매매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나 60, 70 먹고 TV에서 보고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그죠?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딱 그냥 그서 버리세요 그냥 적게 갔을 때는 3만원
많이 갔을 때는 5만 원. 주식 수도 얼마 안 되죠. 권리랑 무상증자 하겠죠. 회사 좋으면. 그렇잖아요. 회사가 돈도 필요하지 않은데 무슨 유상증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이런 종목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왜?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사주 부담이나 어떤 식으로든 부양을 해요. 근본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악재 떨어져서 내려온 거 천만 기회로 다행인지 아세요? 개인들 붙어있죠. 네? 여기도 올라갈 때 수급이 내려오니까 사고.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다시 팔겠죠. 검은색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려오면 무조건 사요. 왜? 방송에서 떠들으니까. 방송에 나오는 이유 하나에 올라가 있는 거. 누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아주면 어떻게 사요? 하한가 맞아버리죠. 받아주는 거 가장 좋은 방법. 알리는 거 대중들한테. 뭐예요? 매체 미디어죠. 그러면 뭐가 잡아드릴게요. 일봉으로 봅시다. 이게 좀 보니까 일봉으로 보면 깨끗하네요. 19,800원까지밖에 안 왔네요. 여러분. 내가 걸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부분까지 봤었는데 좀 보수적으로. 그렇죠? 솔직히 오늘 매수 타이밍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비중을 만약에 19,500원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 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9,500원이고 지금 27,000원 잡아줬죠.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인데 세부 비자요. 여가 매수가, 손절가, 1차 목표가. 이 부분에서 19,500원에 여러분들 혹시나 더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더라면 19,000원 안 온다고 하면 2만원이나 2만원 초반대에서 혹시 비중을 세 번 쪼개서 나눠서 19,500원대 오면 나머지 30%는 남겨놓고 이에 거 좀 사셔도 돼요. 유도리 있게. 꼭 이 가격 정해주면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대로 고집 그대로 해가지고. 그죠? 아마 수급도 좋을 겁니다. 그거 또 하나 넘어갑시다. 예.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인프라요죠. 인프라요. 제가 여러분 3년 동안 저기 이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2만원 갔다가 만원 내려왔다가 왜? 근본이 있는 사람은 바닥이 있어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딛고 일어서죠. 그렇죠? 유보율, 부채율. 무조건 돈이 있어야 돼, 회사에서. 왜? 돈 없으면 이상한 짓 해. 막 유증하고 자꾸 횡령하고 어디랑 막 제휴해서 뭐 설계하려고 하고. 일단 있어야 돼요. 우리 제일 먼저 사람 만나면 뭘 물어봐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그러잖아요. 이력서 제일 먼저 쓸 때 어디 학교 출신? 똑같아요. 왜 이걸 안 봐? 참전은 해요. 학교 어디 나온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전은 하세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진영, 성장세 지수하고 조이모아드 인수 많이 해가지고 예, 게임도 하고 스마트폰. 그리고 사장이 또 국가과기부 출신이고 머리가 브레인이 있죠. 머리가 중저가 스마트폰에서 왜 옛날에 2,500원에서 5,000원에서 5만원까지 갈 때 있었어요. 10배. 5,000원에서 5만원 갈 때. 인프라이어가 봐보세요. 옛날 거 보면. 저력 있는 회사예요. 향후 공급 본격하고 갤럭시 노트 4 1억대 정도 목표를 잡는답니다. 삼성에서. 폴라리스 모바일 오피스. 엑셀 안 쓴 사람 없잖아. 앞으로 스마트폰 태블릿까지 흡수한답니다. 왜? 컴퓨터 필요 없대요. 본체 필요 없대요. 앉으면 모니터에다가 갤럭시 노트 딱 꽂으면 소프트웨어 다 쓸 수 있어요. 그냥 모니터하고만 연결해서. 본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뭐 컴퓨터를 사요. 네, 그런 거 보시고 예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 보시고 매수가 15,000원인데 아마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보니까 많이 떠들더라고요. 그렇죠? 떠드니까 눈을 피하기 위해서 좀 트릭을 쓸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버리지 마세요. 그렇죠? 잠시 눈을 피하는 거지 나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절대 주식은 좋은 주식은 좋은 사람도 언제든지 잘 될 수 있으니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버리지 마세요. 손절가 만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목표가 인프라이어를 봅시다. 인프라가 예 여기 보이네요. 봅시다. 여기서 보이네요. 보이죠, 여러분들. 흐름 보세요. 흐름 보시고 주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권리락 해서 25,000원에서 권리락 10배짜리 보이죠?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5,000원에서 2,000원에서 25,000원 이게 권리락이죠.
권리락 하기 전에는 이게 5천 원이었습니다. 5만 원이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권리락 했으니까. 보세요. 딱 보시고 여러분들 이것도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네? 주식하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방 회원들이 돈 주고 저한테 하는 걸 TV에서 공개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한테 좀 네? 희생정신 좀 본 좀 받으시고 보십시오. 11,350원이죠. 11,350원이니까 방송에서 좀 많이 떠드니까 아까 1,900원이었죠. 1,900원대 잠깐 볼까요. 1,500원. 1,500원대죠. 1,500원대면 21평선 정도. 이것도 10,000원대에서 좀 유도리있게 수익공 내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남겨놓고 2에서 좀 유도리있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손절가 1,500원이니까 10,000원대로 잡고 21평선으로. 그렇죠? 잡고 수익은 1차 목표가는 어디예요? 16,000원이죠. 예. 충분히 저력 있는 회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종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If you born poor, it's not mistake. But if you die poor, it's not your, it's your mistake. 여러분, 태어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건 실수가 아니에요. 가난한 건. 태어날 때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 내가 돈이 없다, 가난하다. 그건 여러분들 실수입니다. 잘못이고요. 명심하시고 여러분 도전하는 자만이 세상을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준남 전문가 강의는 블랙홀처럼 뭔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 모형을 통한 가치주를 어떻게 발굴해내는지 박준남 전문가 노하우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식저스트라이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 궁금증들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023153-2619번 또 문자 013-3366-0110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내일 주식저스트라이크 이 시간에는요.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한다고 하네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Yeah.